사장님 철저히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요. 배달을 하시기 때문에 팔자 남잖아요. 그럼 못 팔아요. 그 다음날 버려요. 튀김을 튀겨서 진열을 해놔야 돼요. 시장이니까. 근데 해놓으면 눅눅해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샘플만 튀겨놨다가 그거는 버리고 손님들 오시면 바로바로 튀겨드렸거든요. 초벌 해놓고 기다리면 맛이 없어져요. 나주 묵사구의 시장에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붐빛나는데요. 여름 별미인 냉면과 고소한 콩국수, 시원한 국물에 바지락 칼국수까지 뭘 골라 먹어도 맛이 좋아 엄지 척하게 된다고요. 저희 집에 많이 오신 분들이 일단은 저희 집 참 편안하대요. 자기 집 같다리고 또 옛날 엄마가 해준 맛 그대로라 또 말씀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애끼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고객님 입에 맞춰서 옛날에 제가 먹어본 맛 그대로 하느라고 좀 진하게 하고 있죠. 팥도 좀 아끼자 많이 넣고 또 양을 또 많이 줘요. 제가 없이 살았거든요. 어디 인심은 또 얼마나 후한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대접 한가득 새알을 잔뜩 넣은 팥죽을 담아내고요. 콩국수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식당을 연 지는 올해로 9년째라는데요. 큰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동생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식당을 차린다더라고요. 좀 봐달래요. 그래서 저는 할 줄 모른다는 게 언니 음식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한 6, 7개월간 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서 왔는데 그래서 못 하고 쉬고 있는데 마침 여기가 낫더라고요. 우연한 계기로 열게 된 식당. 이제는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데요. 그러다 보니 재료부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일 좋은 거 특산품도 제가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해 사시사철 팥죽을 끓인다는데요. 팥 같은 경우에는 잘 쉬어요. 해놓고 아침에 갈아놓고 저녁에 쓰려면 쉬어버려요. 그래서 버렸어. 그것도 그 다음날 또 해서 또 하려면 또 버려. 자꾸 하다가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손님들이 드시고 이렇게 가면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팥죽을 만드는 데는 시간과 정성이 많이 쓰입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사포닌 성분 때문에 팥죽을 먹고 복통을 앓기도 한다는데요. 혹시나 어르신들이 탈이 날까 걱정돼 팥 삶는 내내 한 국자씩 퍼내고 다시 물을 붓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복통의 원인을 없애는 사장님만의 비법이라고요. 고객님들이 다른 집 팥죽을 먹으면 뭐랄까 속이 아프다 그리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끓이고 물로 계속 이렇게 중화시켜주면서 팥을 인간은 아무리 드셔도 배고프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공기죽으로 해서 여러 번 죄송해 카메라를 받았어요. 와서 많이 찍고 공기죽으로 알려줘가지고 팥죽에 정성만 한가득 담는 것이 아닙니다. 아끼지 않는 것이 또 있는데요. 팥죽에 넣는 새알도 사장님이 방앗간에서 찹쌀가루를 빻아와 손수 빚어 넣는다고 합니다. 새알을 200g씩 넣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양이 그릇은 적고 양이 문제 많아요.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정성으로 끓인 팥죽은 가게의 최고 인기 메뉴인데요. 한여름에도 보양식 삼아 새알 가득 담긴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르신 손님이 많다 보니 사장님 철저히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요. 옛날에 하시기 때문에 팔자 남잖아요. 그럼 못 팔아요. 그 다음날 버려요. 언제 팔겠어? 여름에는 콩국수도 인기입니다. 저희는 콩을 매일 삶아가지고 갈아요. 믹서기에 매일 갈아가지고 쓰니까 더 고소하고 더 맛이 있죠. 단대비에서.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는 콩국물을 만드는 과정에도 드러납니다. 부드러운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콩을 삶은 뒤 껍질까지 제거하고요. 콩도 믹서로 곱게 한번 간 다음 또 한 번 더 갈아줍니다. 콩을 많이 넣고 갈아 보기에도 국물이 아주 걸쭉한데요. 하지만 사장님의 정성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물의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특별한 재료까지 추가한다는데요. 이건 대체 무슨 가루일까요? 콩가루인데 콩가루가 들은 고소한 맛을 내는 다가 천천히 드시라고 체하실까봐 이걸 오일로 올려드려요. 씹으시면 써 잡수시라고. 콩국수인데 콩가루를 뽑을래요? 아니, 콩가루는 더 고소한 맛이 되잖아요. 이건 볶은 국 우리가 이건 콩을 삶아서 한 것이고 이제 콩가루는 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소한 맛이에요. 여름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콩국수 한 그릇도 사장님의 손을 거쳐 특별한 요리가 됐습니다. 고소함에 고소함이 더해진 그 맛은 어떨까요? 국물이 끝내줍니다.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데 시원하고. 사장님표 콩국수. 여름이 되면 그 특별한 맛을 보기 위해 찾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젊은 주부도 이곳 콩국수가 생각나 아이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 국물이 다른 데보다 걸쭉하고 맛있어요. 어르신들 입맛에 찰떡인 것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해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 애기 아빠가 사업을 해도 빚을 많이 줬는데 싹 깎고 가다 보니 이제 아들도 돈을 모아서 아들도 여우고 또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저도 잘하고 있고. 강정숙 사장님의 신명나는 하루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쁜 카페에 어울릴 법한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파는 곳일까요? 메뉴를 보니 튀김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 목사골 시장에 있는 목사골 튀김 대표라고 해야 되나? 자영업자 사장님인 나경은입니다고 합니다. 지글지글 맛있게 튀겨지는 소리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소리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경은 사장님네 튀김은 바삭하고 맛있기로 나주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랍니다. 이곳 튀김집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새우, 오징어, 뭐 고구마, 또 특이하게 연근 튀김도 있고요. 단호박도 튀기고 김밥하고 떡볶이 사이드 메뉴도 있는데 그것도 손님들 되게 맛있어 하세요. 제가 다른 데 가서 김밥 사 먹는 거보다 제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냥 저의 집에서 먹는 거, 내가 아들한테 싸줬던 김밥,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집에서 엄마가 싸준 김밥 맛 같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김밥 한 줄이랑 떡볶이 하나랑 김말이 고추튀김 하나랑 오징어 튀김 14,000원이시고 앞에 하나 있어서 시간 조금 한 15분 정도 걸리세요. 주문 후 15분 후에야 나온다니 여타의 튀김집에 비해 조리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사장님의 일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미리 만든 튀김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튀김옷을 입혀 튀깁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주문받은 후에 만든다고요. 미리 초벌해놨다가 재벌만 하면 손님들도 좀 덜 기다리시려 할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튀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막 튀겨놓으면 아무래도 눅눅해지고 튀김이라는 게 바로 기름에서 건져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초벌튀김 해놓으면 수분을 흡수해서 맛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힘들어도 튀고 바쁘고 해도 바로바로 튀겨드려요. 튀김을 튀겨서 진열을 해놔야 돼요. 시장이니까. 근데 해놓으면 눅눅해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샘플만 튀겨놨다가 그거는 버리고 손님들 오시면 바로바로 튀겨드렸거든요. 초벌해 놓고 기다리면 맛이 없어져요. 보통으로는 아침 한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하고 이제 업무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청소까지 하면 저녁 8시나 9시까지 정도 해요. 출근 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물로 개수대와 조리 도구들을 닦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주방 곳곳 기름때 하나 없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기름 관리도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전날 쓴 기름은 아무리 깨끗해도 다음날 다시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튀김기를 깨끗하게 닦은 후 새 기름으로 채웁니다. 치자물에 노랗게 해서 튀겨내는데 기름이 더러우면 저희 튀김은 맛이 없어 보여요. 타거나 아무래도 산화점도 틀리다 보니까 좋은 기름으로 고객님들한테 이제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기름이 탁해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 튀김이 금방 타버린다는데요. 예쁜 색과 바삭한 식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나주에 오게 됐는데 제가 경제 활동도 또 해야 되고 해서 점포를 하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다가 시장에를 왔는데 점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튀김집이 나주에 없기도 했고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됐어요. 용기내 시작했지만 손님 응대부터 쉽지 않았답니다. 예쁜 소품을 모으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데요. 아니,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요거품은. 손님들하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나씩 사다 놓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좀 대화를 이끌어가는 걸 잘 못해서 이걸 두면 고객들이 물어보세요. 어디서 샀어요? 예뻐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늘어나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씩 답을 찾아가다 보니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다네요. 사장님의 남다른 센스는 포장에서도 드러납니다. 튀김을 봉투가 아닌 박스에 담아주는데요. 이거 포장 케이스 찾느라고 인터넷 날밤을 엄청 했어요, 처음에서. 이게 이제 치킨 박스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서 치킨이라는 글씨가 안 들어간 거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이거 하나 찾았어요. 이렇게 담아주면 이렇게 뭐 바삭거리는 게 오래 갈 수도 있고 오래 가기도 하고 고객님들도 봐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박스값 아까우니까 그냥 담아줘 그러시고. 오후가 되자 비가 쏟아지는데요. 지글지글 빗소리가 꼭 기름소리 같습니다. 비가 오면 더 잘 돼요? 아무래도 비 오면 기름 냄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전이나 지글지글 튀김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사람 마음은 다 같은가 봅니다. 비가 내릴수록 배달 주문도 쏟아지고 사장님의 손길도 바빠지는데요. 맛있게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힘들지가 않다고요. 아직 판매는 안 된 건데요. 지금 한 번, 두 번 튀겨보고 또 열심히 튀겨가지고 메뉴를 한번 내볼까 생각 중에는 이게 뭔데요? 이거는 우렁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렁? 그건데 전에 한번 튀겨서 먹어봤는데 식감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징어가 봄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되게 많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연습을 해놔야 그때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우렁이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상추와 맞춤 양념장까지 준비했는데요. 옆에 지인분들하고 한번 나눠서 먹어보고 맛이나 식감이나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과장님. 저 회장님 놀아줄까? 가족 같은 사이지만 판매할 음식은 냉정하게 평가한다는데요. 아니, 이거
자, 매니저님 뒤로 와봐. 저 한번 먹었었어요. 간장 양념을 찍어 상추에 싸먹는 우렁이 튀김이라니 먹는 방식부터가 신선합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너무 맛있어요. 어떠세요? 굉장히 맛있다. 바삭거리고 식감도 좋고 일단 냄새가 나서 좋아요. 이거 튀기는 거랑 연습 좀 더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냥 먹어도 되잖아. 조만간 손님들도 우렁이 튀김을 맛볼 수 있겠네요. 목표 딱 있어요. 경제활동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하는데 항상 이거 초음 맛 변하지 않게 기름 깨끗하게 쓰고 재료 신선하게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